네, 안녕하세요. 한수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투 비상교과서 148쪽에 제1단원에 해당하는 익힘책 문제를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데 지난 시간에 1번부터 4번까지 했고요. 네, 이번 시간에 5번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보통 이제 무엇이냐면은 절대값 기호고요. 절대값. 절대값 기호만큼이나 싫어하는 게 이제 가우스 기호입니다. 가우스 기호. 자,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면 우선 거부감이 느껴져. 왜? 이질적이니까 자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많은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이제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크게 두 가지의 함수가 있어요. 어떤 녀석이냐면은, 이제 천장 함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바닥 함수라고 있어요. 바닥 함수. 그래서 이제 바닥 함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가우스 기호의 그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요거야. 선생님이 굳이 이걸 다시 이름을 명명하자면 천장 함수가 쉽게 말해서 올림이야. 무조건 숫자를 올려. 그 말이고요. 바닥 함수는 무조건 내림이라는 말이에요. 내림. 이게 무슨 말이냐? 올림 내림을 선생님 세대 때는 배웠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언제부터 이제 올림 내림 모르고 반올림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잠깐 하고 5분 문제 풀이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함수를 이제 내림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교육과정에서 우선은 이제 천장 함수는 나오지 않아요. 올림 요 녀석은 안 나오고, 이제 요 녀석만 이제 보통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자, 다름이 아니라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거 좀 밑으로 내리자.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1이, 그냥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1.2, 얘가 1.5, 얘가 1.7, 그 다음에 2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얘가 이제 내림을 할 거야. 내림. 여기서 넌 내림. 그 다음에 지우고. 요 녀석은 이제 올림. 올림. 무조건 올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반올림. 자, 반올림은 할줄 알죠? 1이고요. 1.2 반올림하면 1이고요. 1.5 반올림하면은 2고요. 5에서 올라갑니다. 1.7은 2고요. 2는 그냥 2죠. 소수 첫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한 거예요. 자,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면은, 자, 올림은 어차피 쓰지도 않으니까 얘는 쓰지 말고 그냥 내림만 할게요. 자, 내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내림이에요. 그래서 얘가 소수 첫째 자리가 0인데 뭐 내림할 게 없죠. 그냥 1이죠. 얘도 내림하면 1이고요. 얘도 내림하면 1이고요. 얘도 내림하면 1이고요. 얘는 2.0이니까 얘는 내림하면 2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림이라는 녀석이 다시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 가우스 기호를 넣었을 적의 값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림이에요. 내림. 쉽게 말해서. 자, 읽어볼까요? 자, 가우스 기호를 집어넣은 요 x의 값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크지 않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작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입니다. 작거나 같은.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1이고요. 1.2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1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1, 1, 1. 얘는 2,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안 되는 친구들은 수지선상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어떻게, 요렇게 딱 그려서, 무엇을 보자. 여기 숫자 1이 있어. 그리고 여기 숫자 2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하는 것들의 이제 가우스의 값이 1이냐. 바로 요 1에서부터 어디까지, 요2 되기 전까지. 여기 있는 값들은 무조건 가우스 기호 집어넣으면 다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2는 아니야. 자, 그 녀석인데 쉽게 말해서 선생님 내림이라고 선생님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거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요 음수의 개념까지도 여러분이 막 굉장히 처음에 가우스 기호 배웠을 적에 헷갈려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5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7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여기가 이제 0이라고 합시다. 0이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좀 전에 여기 해당되는 것들의 가우스 기호 집어넣은 것들이 다 얼마다? 요 녀석이 되는 걸볼수 있었죠. 아, 1이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어디 여기에서 어디? 여기에 해당되는 녀석들은
가우스 기호를 집어넣으면 다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요 녀석 보류하고요. 왜요 법령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요 녀석은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2. 요 녀석도 마이너스 2. 요 녀석도 마이너스 2. 요 녀석도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고요. 요 녀석은 또 새롭게 창조되는, 뭐 창조 경제도 아니고 뭐야 이거. 여기에서 어디? 여기 해당되는 녀석이니까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내림의 의미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자, 이 문제 한번 이제 진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의 값이 k일 적에, 근데 자연수네, 양수네. 양수야.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극한 값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극한, 우, 두 번째 좌극한, 좌, 둘다 적어 놓고 할게요. 그래서 우극한은 리미트 x가 한없이 누구보다 n보다 크면서 n을 향해 갈 적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분해하고 잠깐 보류하고 오른쪽에도 좀 적어 놓고 갈게요. 리미트 x가 n보다 작으면서 n을 향해 갈 적에 분해하고, 자,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갈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잘 봐요. 자, n이 x가 n보다 크면서 자, n을 향해 갑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선생님이 수직선상에 이제 그 숫자들 자연수 쪼쪼쪼 체크해 놨는데 어떤 녀석을 체크해 놓았었냐. 자, 여기에 적당한 어떠한 자연수 얼마가 있다? n이 있다고 하자. 오케이? 그럼 오른쪽에 요 녀석 요걸로 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표시할게요. n 있고요. 여기에 이제 n 플러스 1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n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여기 있는 여기에서 C라고 요렇게 해서 쭉 이래서 요렇게 내린 즉요 법력에 속하는 녀석들을 가우스 기호를 넣었을 적에 얘들의 값은 얼마다? N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죠? 그러면은 자 요번에는 여기 있는 녀석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녀석들은 가우스 기호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요 왼쪽에 있는 요 녀석 n-1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n보다 크면서 n을 향해 간다는 말은 요 n의 오른쪽 값인데 점점점 n을 향해 가니까 n보다 살짝 큰 요 녀석들이겠죠. 그래서 요 파란 녀석에 해당되는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n 플러스 즉 n의 우극한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얘들은 절대값이요. 아, 절대값이 아니라 말을 잘못했다. 가우스 기호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벗겨지겠죠. 네. 그냥 벗겨지고 얼마가 된다? 얘가 얼마다? n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n의 좌극한, 즉, n의 왼쪽에 있는 값들이니까, 여기에 이제 절대값 n을 집어넣으면은 n보다 작으면서, 니까, 이게 절대값이 아니지. 계속 왜 절대값이라고 하지? 이 가우스 기호가 벗겨지면서 어떻게 된다? 이제 이 녀석은. n-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n-1, 얘도 n-1 전체에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의 값과 요 녀석 같은 경우의 값. 자, 우선은 요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자? n을 대입하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n분의 n제곱 플러스 n인데, n으로 약분을 하면은, n은 양수니까 0이 아니니까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볼수 있고요. 자, 이 녀석도 요 x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 녀석은 다시 말해서 x 마이너스 1분 아 이거 x야. n 마이너스 1분의 자, 요 녀석 전개할게요.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n 요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n 마이너스 1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약분, 더 이상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녀석의 이 극한 값이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얘랑 얘는 어떻다? 존재하고,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1은 얼마이다? 요 녀석, 얼마? n제곱, 아, n-1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양변에 요 n-1을 곱하면은 요 녀석은 합차 공식이 돼버리니까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됩니다. 고로 요 n제곱 날라가고 n 좌변을 넘기고 마이너스 1 우변을 넘기면 n 얼마다? n은 2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자는 게 이 n의 값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요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 k의 값을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든 여기다가 2를 집어넣든 같은 값이 나오는데 여기다 집어넣는 게 더 심플하죠. 그래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우극한 값, 좌극한 값 둘 다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녀석의 극한 값이 바로 곧 k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얘도 k는 3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 푸는데 되게 오래 걸렸네. 자, 이어서 6번 또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자, 6번. 극한값을 구하여라. 네, 분모 분자 둘 다 0분의 0꼴이고요.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저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외지만은. 근데 뭐 로피탈까지 굳이 이걸 거론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는 문제인데, 자,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로피탈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이 녀석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냐. 리미트 x가 한없이 누구를 향해 갈 적에, 3을 향해 갈 적에, 자,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요렇게 되고요. 자, 분자는 나도 몰라. 2, 1, 그 다음에 3, 3 할까? 6, 3. 마이너스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약분되고요. x 대신 얼마를 집어넣자? 3을 집어넣자. 3을 집어넣으면 분모는 6이 될 것이고, 3을 집어넣으면 6 더하기 3이니까 9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볼게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를, 뭐, 사실 이건 직관적으로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분자가 더 허벌나게 빨리 커진다라는 것을 보고 얘는 그냥, 양이 무한대로 가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 녀석 분모 분자에다가, 자,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자의 차수가 더 커요. 그럼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양이 무한대 아니면 음이 무한대인데, 자, 요 녀석이 이제 분모 분자 같은 녀석 얼마를 나누자? x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3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고요. 분자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이 됩니다. 근데 x가 양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얼마?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갈 겁니다. 근데 요 녀석이 양이 무한대로 가니까 요 녀석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뭐 분의 무슨 꼴이에요? 얘는 어떤 꼴? 뭐 어떠한 상수분의 무한대 더하기 상수꼴이죠. 그래서 얘는 양이 무한대로 다가가고 있는 숫자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한없이 커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양이 무한대 라고 말하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의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네, 여기 7번까지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 네, 부탁드려요. 요거 하면 안 돼. 다음 시간에 봐요.